tell me now 귀여운 노래 아름다운 목소리도 이제 3인조로 재편됐구나. 네. 그래. 니네가 위너니? 니네가 위너니? 브락질 한 명씩 쳐가지고. 브락질 아니 뭐. 홀가분해졌어 나가가지고. 뭐. 어쨌든 뭐 승윤이는 우리 멤버지. 이제 우리 멤버기 때문에. 축하한다 승윤아. 축하한다라니. 축하한다? 왜? 야 데뷔조하고도 연습생인데. 반말하면 안 되잖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이렇게 삐딱선 타면 오늘 우리 그 승윤이 심사위원인데. 아 잘 보여야 되겠네요. 보이지? 어? 그래, 니네가 또 올 줄 알았다. 지금 아이돌 999 오디션 역사상 최초로 두 번째 응시를 하는 니네가. 니네가 처음에서 1호 멤버가 승윤인데 두 번째로 보는 애도 니네가 최초야. 네, 알아요. 네. 알고 왔어. 아 혹시 몰라서 되짚어준 거야. 아, 그래. 정말 아는 거 맞지? 알고 있어? 네. 아직도 이 컨셉을 유지할지는 몰랐겠지? 꿈에도 생각 못했어. 네. 지금 많이 자연스러워지셨네요. 아,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진짜 숨 막혔어. 니네 아들 그러니까요. 아니었으면 크게 우리가 한번 그때 무너질 뻔했는데. 이제 자리 잡았어. 우리는 아이돌 999예요! 999예요! 아, 너무 나와라, 해체! 예! 야, 근데 진짜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야, 혹시나 우리가 설정이 바뀌게 된다면 그때 또 나와줘. 아, 그럼요. 이제 두 번째 응시하러 오는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혹시나 또 두 번째 나온 애들하고도 더 거리감이 있을 것 같아서 니네들을 먼저 부른 거야. 니네들하고 또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야. 아, 또 테스트를 하는구나. 테스트형. 김인상봉이구나. 두 번째 나온 애들 있으면 또 어색할 수 있거든. 그리고 니네 잘 들어. 앨범 자주 내지 마. 왜 그러냐면 니네 다 멤버 된다. 니네 앨범 자주 내지 마. 먹히겠다. 다 멤버 돼. 이제 민호 활동. 민호 활동 못 했네. 나 감히 예상한데 내년 이맘때쯤 우리 전부 다 999에. 그때는 우리 게스트가 아니야. 게스트가 아니야, 그러면. 마지막 한 명이 누가 뽑히느냐지. 전부 다 분홍색 옷 입고. 한 명 오디션 보러 가는 거야. 저 옷은 힘드네. 야, 근데 한 팀에 또 한 명을 가져가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할게. 왜냐면 근데 할게.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봤는데 2025년까지 데뷔한 애들을 다 모아도 999명이 안 되더라고. 그러면 차라리 위너 멤버를 한 명 더 뽑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3명인데. 그게 빠르지. 저희 지금 리더 자리가 없거든요. 아 진짜? 차라리 오늘 리더 멤버를 우리가 오디션을 볼까? 그게 낫지. 아 무슨. 아 지금 우리가 티오가 그래. 한 자리가 비어요. 네. 진짜요? 네. 그러면 바로 리더예요. 바로 그럼 우리도 같이 바로 해. 그러면 바로 리더예요. 바로 그럼 우리도 같이 바로 해. 바로 리더. 바로 진짜? 바로 리더. 야 렐렐렐리 우리가 하는 거야? 탐나죠. 훨씬 탐나죠. 리더가 낫지. 999 한 명 더 뽑아. 빠져! 아이돌 999는 영원히 함께 해야지. 영원히 함께 해야지. 야, 근데 넌 반말이지, 맞지? 너는. 너 반말이지. 원래 멤버들끼리 반말하고. 맞아. 그래서 반말하는 거지. 잘한대. 그치? 근데 확실히 잘한다. 대기실에서 왔을 때는 형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반말하네? 너무 좋다, 야. 승윤이 잘한다. 좋아. 어쨌든 아이돌 999와 승윤이를 1호 멤버로 필두로 해서 이미 벌써 22명의 멤버가. 와. 22명이나 돼? 네. 우리 멤버? 아, 많아. 그렇게 많아요? 승윤이를 시작으로 지원이, 그다음에 전소미, 트와이스 지효, 휴주의 이특, 레드벨벳 슬기 등등. 쟁쟁하다. 이제 이 친구들 다 우리 멤버야. 멤버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됐거든. 어때? 마음에 아니, 우리 멤버 이 정도면은 거의 그냥 세계 재패 가능한 수준 아니야? 아니야. 우주도 재패할 수 있어, 이 정도. 아, 좀 약해야지. 아, 근데 그래도 999명 더 차야지.
근데 솔직히 그 승윤 선배님이 관리가 전혀 없다고 회사에서 케어가 없다고 딸 때도 불러줬어. 야 진짜 우리가 더 서운해. 너 프로필에 왜 소속장에 민호만 있어. 다른 그룹이 민호 그리고 느낌표 다운표 하고 어? 그리고 해야지. 너 그리고 SNS도 온통 민호에게만 있고 우리 구구에게 하나도 없대. 야 이게 더 서운한 거야. 야, 빨리 뭐 창피해? 그 프로필에 빨리 넣어요 아이돌 구구. 다른 멤버들도 다 999 있어요? 아직 안 나왔어. 얘가 처음이야. 아니 왜 너 SNS에도 999 멤버라는 얘기 하나도 안 해가지고. 아 창피해? 지호는 창피해? 송이 창피해? 아니 동기들이 아니 안 창피하고. 당연히 당당하지. 저분들은 당당한데 두 분이 창피하겠죠. 아, 저 쟁쟁하신 분들은 당연히 자랑스럽지. 야 너 우리 멤버들 준비하고 있어. 경고장 제대로 받아도 돼. 야. 너 멤버들 준비하고 있어. 야, 지금 얘 인별에다가 아예 사진 하나 올리게. 바로 사진 하나 올리게. 바로 뭐 좀 해. 너 왜 이렇게 창피해? 너 너무 안 해. 알았어 알았어. 자 찍을게. 아이돌 999 됐어. 자 올려. 승희 상당한 소속감이 있다. 그러니까 활동 열심히 해라 승희야. 좋아. 너 지우지 마. 이거 비공개 계정 아니야? 아니죠. 다시 확인해 봐. 비공개. 무슨 소리야? 공식이잖아 공식. 와. 공식이야? 공식 공식. 올렸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 우리가 정식으로 일단 인사를 하자. 인사해야지. 그래, 그래. 왜냐면 셋이서 인사하는 건 너 처음이야. 너도 하나 뭐 만들었길 바란다. 오케이. 안녕. 아이돌 999 리더 허니스택시 돈이야. 안녕. 아이돌 999 멤버 겸 기타 등등 수이슈가 곤이라고 해. 안녕. 아이돌 999의 1호 멤버 강 포카리 강승윤이야. 포카리 강승윤이야. 맥주 아니야 방금 마신 거? 잘못 마신 거 같은데. 아, 마신 거 같은데. 야 우리는 아이돌 999. 야 부럽지? 이런 멘트? 야, 한 명이 잘 못 섞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래도 잘 못 섞이고 겉도는 것 같아요. 어, 기름처럼 떠 있는데? 자꾸 말로 만든다니까 데뷔주한테. 예의를 지켜주세요. 예의를 지켜주세요. 어? 예의를 지켜주세요. 어? 자 그러면 일단 너희가 아이돌 999 오디션 재도전에 응하는 자세가 어떤지 사전 테스트를 통해서 너희들의 각오를 삼행시로 들어보기로 하겠다. 또 사람입니까? 그렇지. 개시우는 몰랐다 승윤아. 999로 하지. 그래 999. 아이돌 999니까. 999로 갈게. 민호. 민호. 왜 내가 먼저. 아니 내가 조금만 좀 보여줘. 오케이. 역시 데뷔조는 다 야 잘 봐 이 녀석들아. 예. 이러니까 데뷔조가 되는 거야. 자 9. 구구절절 말 필요 없이 아이돌 구 구구구에 들어와야지. 아~ 어, 이게 진짜 좋아. 구 구라야 구라야. 이야 좋다. 이 센스. 이야 웃음을 위한 안전. 영광스럽잖아. 거기다 잘 어울려. 그러니까. 아, 잘 어울려. 웃기려고. 아니 저기서 빵빵 터지네. 웃기려고. 잘 어울리네. 자 데뷔조의 위험을 받지. 자 승훈이 간다. 자 구 가자. 999에 들어가는 것보다 구 군인이 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군인이 되는 게 구 999는 너가 들어가라 민호야. 999는 너가 들어가라 민호야. 왜? 나 진짜 싫은데. 아 민호 싫어요? 어 진우. 아 탐내는 거예요? 어. 오케이 준비됐어? 한번 해봐. 자 요. 갈게. 구 999999999 구 999에 정말 들어가 싶어. 구 구해주세요. 아~ 야 왜 그래? 야 우리 뭐 생각보다 괜찮아. 그래 얼마나 좋은데 이거. 아 뭐가 좋아? 봐봐. 아, 얘기를 해봐. 아 옷 예쁘게 수트 차려입고 와가지고 그럼, 그럼. 그 옷 위에 분홍색 옷 입는 이런 본색 멋. 멋. 얼마나 좋아? 그래. 어? 멋있다. 좋아? 요? 묻지 마 그런 거 씨. 저 물을 수 있잖아요. 묻지 마. 자유는 아니. 있는 거 아닌가요? 좋아 이런 거 묻지 마. 알겠어요. 좀 불쾌한 질문 하지 마. 오케이 우리 서로 구구 구시대적인 발상. 구시대적인 발상. 구시대적인 발상.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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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구 구리다 구려. 두 번씩 듣는데 열받았어. 야 이 마지막 자, 마지막이야. 잘 정리해야 된다. 잘 정리해. 열받네. 어. 자, 구 93년생 송민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93년생 송민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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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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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야. 민호 들어가겠는데 999? 야, 좋다. 역시. 999 들어가겠는데? 역시 야. 나영석의 아들이야. 야, 역시 너 얘들아. 야, 좋아, 좋아. 이걸로 클롱 클로징하지. 그래, 그래. 아, 끝났어. 오케이. 바로 정했다. 너 정했어, 너야.